지금 가볼 곳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인데 그걸 튀겼다고 합니다. 뭘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흔히 보는 그 할아버지 치킨 아니고 튀김 족발이라고 합니다. 튀김이랑 족발이라고 하니까 정말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일단 튀김이 그냥 일반 그런 치킨 튀김처럼 보이진 않고요. 되게 바삭바삭한데 이거 한번 소리 들려드릴까요? 이 소리 들리시죠? 제가 볼 때는 약간 돈가스 튀김? 빵가루를 써서 그런지 돈가스 같은 그런 튀김인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이나물이랑 네. 여기 저희 특제 소스를 같이 찍어서 이거요? 네. 이거 저 너무 궁금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명이나물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일단 엄청 야들야들하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저희 명이 말고 이 소스만으로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그 일반적인 족발보다 일단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야들야들한데 또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겉은 바삭, 속은 쫀득, 겉바, 속 쫀. 뭔가 족발 자체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삶으시는 건가요, 사장님? 어머니가 옛날에 족발집을 하셨는데 네. 그 족발 육수를 이제 배워가지고 차리게 됐습니다. 애들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많이 터져서 저희가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는. 도망 다니다가 와, 이렇게는 튀길 수가 없겠다 해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튀겨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럽 쪽에 이제 슈니첼이라는 음식 있잖아요. 그 되게 돈가스처럼 빵가루에 튀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레몬입니다. 레몬. 나 조금 이제 배부른데? 느끼한 것 같은데? 하면 레몬을 싹 뿌려주면 이 산뜻한 뭐지? 하면서 다시 새로 먹는 느낌, 다시 시작하는 느낌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난 파리고추 튀김이래요. 그 가을에 낙엽이 완전 건조돼가지고 뼈만 남은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 보셨나요? 그거를 구두로 밟으면 완전 파사삭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그 튀김이에요. 정말 파사삭. 일단 맵지는 전혀 않고요.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쌉싸리한 그런 맛이어서 이 느끼함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치킨이랑 족발이랑 뭐 먹지 할 때 이거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치킨 먹고 싶을 때 이거 드셔도 될 것 같고 족발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어도 그러면 사이 멀어질 일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미니족은 진짜 싸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치킨인데 치킨 아닌 치킨 같은 튀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날개 하면은 이런 모양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닭날개 많이 드시는데 오리날개 튀김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뭔가 닭다리 같기도 한데 사탕처럼 생겼죠. 일단 향기는 일반 치킨이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닭날개는 굉장히 야들야들하잖아요. 부드럽고 살이 별로 없고 근데 오리는 쫄깃쫄깃하고 바삭바삭하고 닭날개보다는 훨씬 쫀득한 식감이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으면서 닭날개는 뼈가 두 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로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다리처럼 닭다리처럼 네. 아 원래 오리 뼈가 그 날개 쪽이 날개 이게 날개래서 날개 하나인데 쌓여져 있는 거를 작업을 해서 다 이게 하나만 남기시는 거예요. 네, 그 뼈 하나만 남기고 살을 위로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사탕물이랑 막대 사탕물이랑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네. 이쪽에는 천천히는 그게 없더라고. 근데 전라도 담양 가니까 많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해서 가지고 오냐고 그게 좀 힘들지요? 처가땡 처가땡 고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여기 근처가 또 학원가여가지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사 먹는다고 해요. 제가 턱이 조금 안 좋거든요. 제가 진짜 턱 관절이 조금 안 좋은데 제가 먹기에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따뜻했을 때는 편했는데 보통 음식이 식으면서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혀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기분이에요. 이번 튀김 요리도 취향 저격인가요? 입안 가득 오리날개 물고 선보이는 신개념 양치 먹방. 평소에 튀김하면 치킨이나 오징어 튀김, 고구마 튀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족발 튀김부터 해서 이렇게 오리 날개 튀김까지 너무 특색 있고 매력 있는 튀김들 맛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먹어보세요. 독일 함부르크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고 전쟁과 독재에 반대하는 12m 높이의 돌기둥 기념탑. 사람들은 여기에 전쟁의 기억을 새겼습니다. 반성과 추모의 언어들이 쌓이면 이 돌탑은 점점 땅속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매년 2m씩 마침내 1993년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기념비. 기념비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념비는 세워졌겠죠. 쉬이 잊혀져가는 것들을 되새기게 하는 거리의 기념비들.
사라지기 전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제 옷이 길어졌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들도 막 들고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술품들을 감상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나 사회의 역량역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린비에 대해서 방문해 보겠습니다. 간디 동상이 김해에 있네요. 가야국의 김수로 왕 때 인도에서 허왕욱 공주가 여기 와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인도하고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김해가. 우리나라 3.1운동도 100주년이고 간디 탄생도 150주년이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예전에 그 가야국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 작은 공원에 간디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손 동작이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로 인해서 그 의미들을 굉장히 전달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기가 없죠. 지팡이죠. 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시계, 인도 전통 의상, 서민적이고 하지만 평화를 갈구하고 간디가 소금행진을 할 때 6만 명의 대중들을 이끌고 390km 정도를 시위를 하고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 걸어가는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There is no path to peace. Peace is the path.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로워진다 그래야 됩니까?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이게 청동주물입니다. 청동주물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주물 작품이나 주물 작업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동주물이나 철주물들을 그 예전부터 종교적 조각을 만들어낼 때 그 많은 그 기술자들이 그 주물 작업을 아주 잘했죠. 그 당시 노동자였던 남자의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버려진 소년, 울고 있는 소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 시내 한 중간에 특히 또 버스 정류장 옆에
실제 크기의 인물 군상. 급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도저히 사람을 막 구하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간대학교 진짜 좋은 그 후배가 있는 있거든 선생님이 하신데 걔가 손을 써가지고 다 벗었고 누구 작가라도 이 역사적인 문제 작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다 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증도 필요할 것이고 네. 이미지 작업의 과정이 10차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회의기간만 3개월 반을 했어요. 아, 그래요? 남자 조각과 네. 소년, 그리고 위안부. 이 세 개의 조각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작업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전쟁사와 공공으로 벌어지는 잔혹사들은 아무리 돈을 보상을 해도 가족적, 이 가족이 무너진다는 개념으로 세 사람을 등장을 시킨 겁니다. 마지막에 지금 장작 있잖아요. 네. 나이트에 있는 장작. 그 나무로 그냥 다 탱글. 여기, 이 여기하고 저쪽 건너편하고 네. 집회 장소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갖고 항상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 아, 행사할 그래요. 때마다. 동상인을 그냥 자기 뭐 공원에다가 혼자 외롭게 놔두지 말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 좋겠다고 결정을. 더 좋았던 거는 그 양대 노동단체가 있잖아요. 네, 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이 두 단체가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런데다가 어린이들, 조금 그 고등학생들하고 너무 그것을 도리고 좋잖아요. 네, 네. 이거는 우리 본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도 기꺼이 하게 되겠죠. 그래요. 네. 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위로도 하고 추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쩔 때는 화해 장으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는 매개체 역할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여기 김주열 열사 동상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마산뿐이라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 숨진 김주열 열사의 바다에서 시신을 인양을 했던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 작품 좌대들도 물결이 이렇게 막 이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형태들이 조금 다이나믹하다 그래야 됩니까? 다양해서 좀 멋있어 보여요. 다른 그 내륙에 있는 청동 동상들보다는 녹이 빨리 발생하지 않을까. 의외로 그게 더 작품의 의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다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다가 떠올랐던 그 27일간의 아픔도 그 색으로 또 승화되지 않을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4.11 민주항쟁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60년 4월 11일 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문구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문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으로 이 제막식이 지연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빨리 정리가 돼서 이렇게 천막에 쌓여 있는 김주열 열사 동상을 많은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동상 제막식이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인 마산 합포구 신포동 일가에서 열렸습니다. 시를 지켜나가였던 김주열 열사의 삶을 한번에 묘사했습니다. 충분한 침묵 적극적인 역사를 이번 이것으로 김주열 열사 동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도화선 역할을 하셨던 그분의 조각이 아직 제막이 안 돼 있는 상태가 저의 지금 현 위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조각이라 김주열 열사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뭐 꼭 그거를 뭐 막 횟수로 따질 수도 없긴 하지만 노력이 그래도 다들 뭔가 자기가 일단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와라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가 내켜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뭐 저도 그러고 있지만 또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좀 더 대견한 느낌도 들고 뭔가 더 확실히 또 어릴 때부터 그 자기의 확실한 요즘에 그런 게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생각보다 뭐 아주 먼 미래까지는 아니어도 당장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런 걸 못 찾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빨리 찾고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을 벌써 쏟아다는 게 저는 좀 멋지다 그런 생각 이렇게 하고 해찬이 그 레오가 로엔이구나. 그리고 거기 추랑 여기. 근데 지금 가로가 조금만 넓힐까? 아, 레오도 조금 파고 덩크대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을 췄어요. 이제 유튜브 아이돌들 무대를 보다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춤에 좀 빠지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단체 팀 연습하기 전에 안무나 동선을 다 외워놔야지 이제 팀 단체 연습할 때 피해를 안 갈 수 있어서 그 전에 개인 연습을 빠듯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중2 때부터 해서 3년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춤 추는 게 다른 일할 때보다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힘들어도 저는 즐겁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하고 되게 실력자인 것 같아요. 저요? 아, 전 노력파예요. 저는 막 엄청난 재능은 아니지만 살짝의 재능은 있지 않을까, 살짝의 끼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생각이 듭니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7시간? 하루에? 매일매일? 네.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해냈을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제 모습,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을 때 나 좀 멋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런 피로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춤추는 게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힘이 또 파워풀한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 차차차차 막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만 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야 실제 저런 진짜 노래를 하는구나. 불병 하나로 재밌게 야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네 오늘 8시부터 촬영 있어요. 다른 촬영이 그러면 저녁을 미리 먹고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 이 팀에 들어와서 연습한 지가 얼마쯤 돼요? 4년? 야, 일찍부터 시작했네요. 특별히 이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전 꿈이 아이돌이라서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아니, 얘기였어? 이미였어? 아니, 표정이... 춤 제가 처음 쳐본 게 중학생 때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했다가 약간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춤을 췄을 때 다른 사람들을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구나 정도는 약간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 가져. 좋아. 근데 하다 보니까 재능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재능형보다는 노력형이었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이제 오늘 하루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좀 계획적으로 했는지 좀 잘했는지 그냥 열심히 했는지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되게 긴 시간인데 학교 다음 무조건 연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쳐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뭔가 그날을 잘 끝냈다는 그런 성취감과 함께 다음 날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어떤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주고 좀 일단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 방송 중에서 한 무대를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의상은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솔직히 메이크업마다 그렇게 하면은 되게 학생 친구들도 있다 한데 용돈이나 이런 거 너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가족들의 옷장을 확 이렇게 꺼내서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개인 용돈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도움 구해가지고 빌려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 가지각색 저희끼리 돌려 입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일단은 다들 같은 생각이겠지만 맞춘 대로 그리고 연습한 대로만 이렇게 잘 하고 일단 저희가 합을 많이 맞춰 놓은 거니까 그거를 좀 더 시청자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각자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진짜 한 몇 백은 백 개 했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처음에 했을 때는 와. 이걸 어떻게 따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점점 경험이 쌓이면 똑같이 그냥 공부 1 더하기 1은 2인 듯이 자동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역시 일단 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그걸 또한 저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자기가 제일 먼저 즐겨야지 그 에너지가 대중들한테도 보이면서 좀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일단 춤에 이제 주를 두지만 또 나아가서 저는 이제 다른 엔터테이너 쪽으로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맞는 엔터테이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물론 K-pop 커버 댄스도 계속 하고 활동으로 계속 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하고도 싶지만 이제 창작, 저의 코레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상시키는 것도 제 하나의 플랜이기 때문에 약간 안무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며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나도 까르르 웃음꽃이 활짝 엄마한테
그 김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랑 김치요. 교실 밖 활동 준비도 이상무. 매일 새로운 즐거움으로 성장 일기를 쓰는 학교. 꿈을 향해 굿샷을 날리는 어느 시골 학교의 특별한 일상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나각산 자락 아래. 역사만 해도 무려 80년, 뿌리 깊은 전통이 빛나는 낙동 동부초등학교를 찾아왔어요. 우리 학교는 옛 낙동나루 인근에 위치한 학교로 17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과 10여 명의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행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따뜻한 감성이 자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가 작은 농촌 학교지만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 특히 정규 수업 시간엔 조금은 이색적인 풍경도 펼쳐지는데요. 벌써 열 공모대 돌입한 교실 안. 그중 다른 교과서를 보고 있는 한 학생이 눈에 띕니다. 저희 반은 1학년 1명, 3학년 5명으로 이루어진 1학년, 3학년 반입니다. 얼마인지 표시해보세요. 네 묶음 중에 세 묶음만 표시해보세요. 이거랑 이거. 서로 친밀하고 서로를 더 위해주는 그런 사이이고, 특히 성격이 다들 밝아서 다들 잘 지내고 노래도 부르고 즐기는 그런 학급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문제풀이 시간. 이때마다 담임 선생님에겐 특별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익숙한 듯 문어의 꿈을 검색하는 선생님. 요즘 아이들의 단골 선곡이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그냥 첫 소절부터 흥미가 재밌어요. 얼마나 좋으면 가사를 통으로 외울 정도. 그런 아이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요? 한예은 언니가 이런 재밌는 노래를 계속 만들어주면은 더 고맙고, 문화의 꿈을 계속 들어주게 해주는 게 기뻐요. 한예은 누나 노래도 잘 부르고 피아노도 잘 쳐서 나중에 만나면 정말 신기하고 멋질 것 같아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자, 잠시 교과서는 접어두고 이제 활동 모두 온! 오늘은 낙동 동부초등학교에 특별한 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8월 텃밭에 무와 배추 씨를 심은 아이들. 애정을 듬뿍 쏟은 덕분인지 과장 조금 못해서 아이들 키만큼 쑥쑥 자랐는데요. 이왕 수확의 기쁨을 맛본 김에 김장까지 도전하게 됐다고요. 학생들이 직접 씨도 뿌리고 텃밭을 가꾸면서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어르신들께 김장을 한 김치를 나눠드리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임 배추가 준비됐다는 소식에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던 아이들. 어리다고 약보면 큰 코 다칩니다. 복장까지 제대로 갖추고 김장 준비 시작! 할아버지 집에서 만든 적은 있는데 학교에서 만든 적은 처음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처럼 맛있는 김치가 되면 좋겠어요. 모든 일에는 숙련된 조교의 시범이 있는 법. 양념을 조금씩 덜어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아이들인데요. 양념이 대충 훑고 지나가면 어떻고, 과하게 빨간맛 자랑하면 좀 어떻습니까? 고사리 손으로 야무지게 무친 김치니까 맛은 보증수표 아니겠어요? 이거 바를 때 느낌도 좋고 뭔가 이거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재밌고 양념만 만들면 엄마한테 김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서투르고 어색해도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어느덧 40포기에 가깝던 배추가 동나고 마지막 김치가 완성되는 순간. 직접 버무린 김치 맛은?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익기를 기다렸다가 조만간 급식에 오를 김치들. 아이들 덕분에 올겨울 든든하게 보낼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김장 끝난 거 아니었나요? 몇몇 아이들의 수상한 움직임. 어딜 가는 거죠? 김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갖다 주러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 경로당.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의 착한 일에 할매 미소가 절로. 우리는 농촌에 배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고요. 보기 좋지요. 아이고 어린 애들도 배우기도 하고 지금 뭐 아들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아 그래 이렇게 김치 담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에겐 학교 대선배라는 할매 할배들. 오고 가는 덕담에 구수한 고향의 정도 익어갑니다. 다시 돌아온 학교. 아니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골프?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활동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에 열리는 방과 후 교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골프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또 다른 수업 현장. 방과 후 수업으로 드러나러 왔어요. 개성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실. 자, 우리 아이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한번 볼까요? 뭐 이 정도면 앞으로도 일취월장 하겠죠? 드론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이 재밌어요. 드론에 대한 신기한 점과 그다음 재밌는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드론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과 외에도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배움의 현장은 여전히 스윙 삼매경.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우는 낙동 동부초 아이들입니다. 빈틈없이 바쁘게 채운 하루 방과 후 활동과 함께 오늘도 마무리.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참되고 따뜻한 낙동 동부초등학교 응원해주세요. 꿈을 노래하고 꿈을 꾸고 꿈이 자라는 학교. 차가운 겨울에도 따뜻한 싸게 움트는 17명 아이들의 꿈의 교정. 낙동 동부초등학교 아이들이 앞으로도 웃음꽃길만 걷길 응원합니다.